야, 오늘 이렇게 또 아이고 이거 어떡할 거요? 어? 이야. 나 안에 잘 일단 놓을게요. 10대가 넘어. 뭐? 노래 보지 마. 집에 가고 싶어. 자, 그래서 이걸로 뭐를 할 거냐면 요즘 사람들은 컴퓨터를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는지,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견적을 뽑았는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플러스 어떤 컴퓨터 디자인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함께 보는 그런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팔았어. 제가 상담했고요. 카메라에서 거꾸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거꾸로 나오는 것 같은데. 거꾸로 나오면 거꾸로 한번 돌려서 하지 뭐. 자, 이건 게임용이었고요. 고객님께서 그래픽카드를 가져오셨어. 4060Ti 이걸 가져오셨어요. P30 블랙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알아보셔서 그냥 이대로. 아, 맞다. 특징 그거다. 오산 터미널로 나간다는 거. 터미널 발송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택배를 파손 때문에 하진 않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을 약간 생각을 하시고 개인 방송을 하시고 그리고 케이스만 화이트를 하시고 나머지 부품들은 다 블랙 쪽으로. 그럼 케이스가 뚜껑이 양쪽이 조금 다른 느낌으로 들어가서 되게 특이한 느낌이에요. 아니, 선정리를 이렇게 열심히 해놨더니 결국에는 이거 있잖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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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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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뭐요? 잘했다? 아주 잘했어. 조립하고 있는 거야? 줄질 않잖아, 줄질을. 말 걸지 말라고? 나 집에 가래. 아니, 에너자이저 아니었어? 맛이 갔네, 맛이 갔어. 아니, 깜짝 놀랬잖아. 13900K H170i 영상 편집하는 건데 그 뭐더라? 다빈치 디조, 하여튼간 다빈치였어. 그래서 렌더링 들어갈 때 발열량이 굉장히 조금 신경 쓰이신다고 13900K로 풀러도 H170i 제품으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동봉에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 손으로 쓰는 게 감성이 있잖아. 야, 근데 요 케이블 되게 신기하게 들어가네.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연결을 해주신 분인데 화이트로 하고 싶다고 하셨고 후기 케이스가 있는데 터미널 나가는 건이거든요. 테스트 돌려놓은 상태고 견적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셨다고 공차 받으셨어. 공차. 7800X3D에 Z06D 박격포 와이파이. 어유, 사양 괜찮네요. 굉장히 상급입니다. 주말에 이렇게 매장으로 상담을 요청하셨더라고. 7800X3D랑 4060을 생각하고 왔습니다. 좀 급에 맞게끔 부품을 넣어보겠다. 예스맨이야. 이거 괜찮으세요? 네. 이건 어떠세요? 아, 좋아요. 네. 아, 용도나 이런 거는요? 게임용이신 것 같은데. 아. 게임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어쨌든 사양 게임 하고 싶어 하시는 거 같고 그냥 신뢰 그 자체였어. 너는 신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러더라고. 아, 좋아요. 야, 근데 왜 안 주냐? 찍어봐. 이거 찍지 말고 빨리 일하시오. 일을. 어? 야, 레전드야. 7800X3D에 Z06D 어로스 엘리트. 야, 요즘에 고사양이 많이 나가네. 이분은 어떤 용도로 구매하신 거예요? 선물로 오신 거고. 와우, 스팀 특이사항이 AMD를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견적을 했던 거야? 어허, BTF가 들어갔는데 BTF 요 어떤 거 같아요? BTS가 더 나을 것 같아. 그거는 내가 못 받아주겠다. 다시. 다이너마이트하네요. 잘 터질 것 같아요. 잘 터질 것 같다고? 인기가. 아, 인기가. 웃지 마, 기분 나빠 괜히. 자, 오늘 이렇게 참나야 뭐가 들어가고 뭐가 다시 빠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저거 마지막이야? 나 이제 안 할래. 힘들어? 너 한 대 딸렸어요. 한 대. 나가야 되는 컴퓨터만. 근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 계속. 나 열심히 했잖아. 자, 오늘 마지막 컴퓨터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용도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용도는 이거는 유튜브 보고 연락을 주시면 좋아요. 네. 레벨이 하시는 분들이고 상업이나 QHD 중업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유부남이셔서 예산이 120한정. DTI를 최우선으로 해서 나머지를 맞춰놓은 견적이라고. 좋습니다. 하드가 2테라짜리가 하나 들어갔는데 하드 요즘에 구매하시는 분들 많습니까? 솔직히 하드는 선택 없이
모션이라서 내가 영화 보거나 작업한다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하드를 찾으시는 게 더 하드 1테라만 추가할게요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죠. 1테라랑 2테라는 나눠먹게 차이가 안 납니다. 2테라로 다 가세요. 아 그렇구만. 네. 또 마지막 오늘 장식할 마지막 케이스 중에 조립이 돼 있고요. 자 컴퓨터가 그래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용도라든지 이런 게 오늘 찍은 게 사실 조금 고사양들이 조금 많이 찍히긴 했어요. 5600 마지막 보여드렸던 이런 가성비 조합이 가장 많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컴퓨터 이거 좀 보고 싶은데 혹시 형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가성비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렇게 댓글로 쭉 남겨주시면 이렇게 컴퓨터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